안녕하세요, 윤수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무더운 여름 더위를 핑계로 한 3주 푹 쉬었는데, 혹시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계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남부지방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곧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겠죠. 충전도 했으니 이제 또 열심히 달려볼게요. 겨페추니아 드레스업 라벤더입니다. 밀레니엄 베리 폭염과 땡볕에도 정말 강한 식물이더라고요. 폭염에 힘들어하는 식물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밀레니엄 벨은 쨍한 직광에서도 색감이 더 예뻐지고 더잘 자랐거든요. 카붐 오렌지를 키우면서 밀레니엄 벨의 꽃처스는 몇종더 들였답니다. 햇빛이 충분하다면 한 두세 달이면 제법 풍성해져서 꽃도 예쁘게 피우더라고요. 수형을 예쁘게 잡아가기 편해서 저는 주로 모종을 사서 키운답니다. 한여름 거리대에서 키웠고요. 한 3개월이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답니다. 카붐 라이트 핑크 블라스트입니다. 제가 요즘 한창 빠져있는 카붐 라이트 핑크 블라스터인데요. 실물 색깔이 너무 예쁘답니다. 실물은 엷은 핑크색인데 그실등 빛 때문인지 삶은 색으로 보이네요. 100만 개의 꽃을 피운다는 밀레니엄 벨은 페추니아보다 꽃이 작고 페추니아와 달리 잎에 끈적임이 없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남아메리카 원산지의 가지과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인데 35도 무더위에도 잘 자라더라고요. 물은 겉핥기 마르면 흠뻑 주시고요. 여름엔 거의 물먹는 하마 수준이었어요. 물은 좋아하지만 배수력 좋은 토양에 심으시고 개화 기간이 기니 알비를 올려줘도 좋겠죠. 장마철에는 배수에 신경이 쓰여 거리대에서 철수해서 베란다에 두었답니다. 카붐 화이트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화이트가 꽃봉오리를 더 많이 맺는 것 같더라고요. 통풍이 좋은 거리대에서는 병충해가 잘 생기지 않았고요. 베란다에서는 진딧물이 잘 생기니 목초액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같은 모종으로 시작했는데 외목대는 풍성하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답니다. 가끔 화분을 돌려가면서 키워야 사방으로 풍성하고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답니다. 흰색 꽃을 좋아해서 외목대도 몇개더 만들었고요.
칼리브라코아로도 불리는 밀레니엄 벨 노랑입니다. 스타렛 핑크입니다. 자줏빛이 좀 도는 빨강입니다. 체리 바나나입니다. 노란과 오렌지색이 은은하게 섞여서 정말 예쁘답니다. 밀레니엄 벨 색상도 품종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가봄 오렌지예요. 가지 끝에서 꽃이 피기에 늘어진 가지는 과감히 잘라서 가운데 위쪽이 풍성하도록 유도해야겠죠. 우리는 선선할 때 삽목하려고 가지치기를 좀 미뤘답니다. 이렇게 짧게 바짝 잘라주면 수영이 더 예뻐지겠죠. 밀레니엄 벨은 폭염에 강해서 꽃이 귀한 여름 베란다에 키우기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삽목도 잘 되니 여름 꽃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는 한여름 더위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서 운동하기 좋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